한번 날갯짓으로 세상엔 폭풍이 온다. 연약하게 보이는 나비. 그런데 이 녀석 날갯짓 한 번에 세상엔 폭풍이 올 수 있다. 나비 효과다.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언제나 존재한다. 윤석열,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다. 선서,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2위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.8%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. 이 후보와의 표차는 27만여 표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. 윤석열,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이다. 하지만 자질 부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부인하기 시작했다. 위대한 국민 여러분,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힘내십시오. 6주 만에 겨우 30%를 회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20%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보수 절대 지지층인 태극기 노인들도 돌아서고 있다. 그러면 누가 이런 모자란 대통령을 선택했을까?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의 길을 열어줬을까? 그때는 이럴 줄 몰랐다. 시작은 착했다. 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.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미필적 고의와 과실, 단순 사고, 이 중 어떤 단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. 어른이면 사고 쳤으면 책임져야 한다. 과거에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아온 사람과 결혼했는가, 이것까지 따지는 거는 아닌 거죠. 그 뒤에 벌어졌던 일은 분명히 또 있어요. 문제가 되는 것들이.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도 그렇고, 코바나 컨텐츠 문제도 있고,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온 모습. 네. 그런 것들만 놓고 봐도 이분은 그 공직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. 뭔가 일각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공직기관 비서관의 인사검증 결과를 뛰어넘는 어떤 장점이나 그 정무적 판단을 통한 이 사람의 그 임용의 필요성,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쪽이 있나 보다.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나 후일담들을 통해서 누가 그랬겠다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은 있는데, 네, 그걸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블랙하우스 사와 골프 게이트에서 사고 쳤지만 사과 없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을 소개합니다.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최한웅 TV입니다.